2024년은 중국 여자들에게는 악몽의 해로 기록될 겁니다. 신부갑 상한선과 이혼 시에 정부 관계자 혹은 경찰 입회하에 신부값을 돌려주는 법률은 물론 중국의 노처녀인 남은 여자들에게는 더는 소개팅을 해주지 않겠다는 결혼 정보 업체까지 정말로 고난의 방에 들어간 상황인 것이죠. 중국 노처녀들은 자신의 턱니까지 치고 들어온 현실에 과거처럼 현실 부정만 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젊음에 취해 결혼하지 않다가 중국에서 노처녀로 인지하는 26살이 넘어가면 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那对，也挺道理，你说吧。不可怜呐，为什么可怜呢？那最后反正是吧，有个美好的结局嘛。对呀，幸福老师。你认同这句话吗？不认同。男人老实的不好。那我觉得男人还是情商高一些吧，CP能力高一些好一些。觉得正常。正常是吧？你认可是吧？我认可。那你觉得为什么他最后要找个老实人呢？因为你应该可能上段感情。 之后你发现就不能找那种太会玩了是吧？那老实人会很无趣，你这怎么办呢？无趣，但是하지만 현 중국 사회의 상황은 어느 한 곳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결혼 소개 업체 전문가들도 이를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咱们中国1亿的单身女性呢，你可能听说过中国呢男多女少，男人要多出3000多万。按理来讲呢，这女孩这么金贵稀少，不应该被剩下吧？可事实是，现在国内呢已经有超过1亿，他们是不愿意找对象吗？并不是。根据中国新闻周刊的调查数据，在婚介所这些地方呢，其实女会员的数量要远远的多于男会员。其实女性的付费用户数呢，也要比男性多，甚至是多出2倍。还有一些公园的相亲角，男女比例 都能够达到1:10。逢年过节，女人们呢更是相亲的主力军呐。去年春节期间，某家园的新增注册用户当中，女性的比例就达到了75%。择偶观作为一种个人观念呢，是主要受外界因素，择偶的标准也会急剧的攀高。男人必须20来岁，有车有房，月入几万，就算是月入5000，全国也就10%的人能够达到。要是能够月入过万，那就是千里挑一了。就算是在童话故事里的灰姑娘，也是出身 그러나 최근 중국 TV에서 방영된 한 소개팅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는 중국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한 소개팅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 남자는 28살로 학력은 고졸입니다.
학력 탓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월 7천 위안 정도의 수입을 거둔다고 합니다. 꽤 준수한 얼굴임에도 그동안 일만 하느라 여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남자와 소개팅을 하는 여자는 구경기업에 재직 중인 31살 여성입니다. 하지만 소개팅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쪽에서 남자의 수입이 너무 적고 학력이 낮다고 한 것인데요. 그나마 볼만한 건 얼굴밖에 없다는 의견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然后年薪的话，我希望可能是30加左右吧。条件有要求，因为我本身，我可能以前过得比较苦嘛，我不希望因为物质条件这个有房有车，这个是比较基本的。 이에 제작진은 두 번째 소개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소개팅 상대는 26살이고 IT 기업에 재직 중인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소개팅 직후 모습을 보면 결과가 어땠는지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소개팅 여성도 남자의 외모는 괜찮았지만 수입이 낮고 자영업이라는 점에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삼아서 그를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살의 영상 제작 업체에 재직 중인 여성을 소개해줬지만 그녀는 남자가 연애 경험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뒤에 중국 SNS에서 유명한 한 노처녀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중국 일선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집까지 소유하고 있지만 30살이 넘은 나이로 공원 소개팅에 도전했다가 중국에서 유명해진 여성입니다. 그럼 그녀도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我身边的优势的大龄剩女实在是太多了，就好多小姐妹跟我差不多的年龄啊，但是人家是正企高管，有的年入几十万，有的几套全款的房、全款的车，还有的自己开公司创业的，年赚个一两百万都有的。就是我们面临的一个共同的问题，就是周围没有比自己更好的人了。当一个女孩子年赚100万的时候，她想找一个年赚200万的，甚至资产上亿的。可是男生不是这个样子的。当一个男生啊年赚百万的时候呢，他可能他会想找一个非常年轻漂亮的。 앞서 보여드린 영상 중에 한 전문가의 발언처럼 악화하는 중국 경제의 현실을 깨닫고 결혼을 포기한 중국 남자들과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중국 여자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5년 후 중국의 결혼 시장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의 결혼 시장을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한 노인의 인터뷰를 가져와 봤습니다. 我周围好多40来岁的姑娘都没怎么样，从他们的收入来讲也蛮丰厚，职务也不错，一小儿子。但是从他们来讲，他单身，他们觉得自由。啊，哎，我爱怎么的就怎么的，不会受到婚姻的枷锁的束缚。啊，对吧？ 这其实是自愿单身了，是吗？这个自愿现在来讲是自愿，降低一点要求的话，他们现在还会降低吗？也不会降低。不，降低了也不行，也不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